나란히 되게 균형이 맞춰지죠.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고관절 있는데 주변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각도로 고관절 주변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체의 긴장을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쭉 펴보고 시작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인데요.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리고 턱을 당기시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럼 아마 올렸던 다리 쪽에 발목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고관절의 느낌을 보면, 아, 고관절 있는 데가 조금 뻐근한 것이 움직임이 좀 있고 풀렸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오른쪽 뒤꿈치를 왼쪽 고관절 옆으로 가져가시고요.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보세요. 그래서 무릎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자, 새끼발가락 측면을 팔꿈치로 감싸주시되 지금처럼 정강이 뼈가 떨어지지 않게 당겨 올리시고요. 바닥과 수평이 되게, 그리고 정강이 뼈와 내 가슴이 또 일직선이 되게 유지합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세요. 이게 생각보다 고관절 있는데 크게 자극이 올수 있고요. 햄스트링과 연결된 부위부터 대뇌근 연결된 부위, 그리고 대퇴근 있는데도 작은 각, 큰 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화근, 슬개골 있는데 주변의 근육도 움직이게 돼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립니다. 자,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요즘 갑자기 냉해져서 요 동작을 기본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긴장을 풀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어갈까 해요. 한 며칠 동안요. 자, 그리고 다시 발목을 움직이시면, 아, 신기하게도 마지막, 나중에 푼 쪽이 훨씬 더 부드럽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체의 균형뿐 아니라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좀 맞췄고요. 어제 제가 화실 선생님한테 전해드려서 잘 주먹 쪽 팔꿈치를 우선 당겨보세요. 그리고 양손을 깍지를 껴서 쭉 오른쪽 무릎이 내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당겨보세요. 왼쪽 무릎은 바닥 쪽으로 최대한 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왼쪽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비도 오는 데다가 기온 차이도 이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가볍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을 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을 봅니다. 이게 무릎이 지나치게 과신전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래 잡고 계신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날씨를 좀 보면서 주의해서 하시고 오시는 분들, 특히 요가 선생님들은 참가자분들의 상태를 좀 점검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 동작이긴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내리고요. 자, 그리고 왼쪽 무릎을 당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확연히 오른쪽 무릎이 많이 뜨죠? 이게 오른쪽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 그 긴장감이 커서 그렇거든요. 최대한 내리려고 하시고요. 깍지를 껴서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은 계속 내리려고 하세요. 왼쪽 뒤를 봅니다. 왼쪽 무릎과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을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체 관절을 좀 부드럽게 풀기도 하고 대장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 상태에서 턱을 당기고 발끝이 보이게 하시고요. 이때 완전히 몸이 잡게 됐다가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자, 이때는 고개를 숙여서 발끝을 보시고요.
왼쪽 복사뼈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으세요.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반대쪽도 숨을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요즘같이 갑자기 냉해질 때 지금처럼 관절 있는 데를 좀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왼쪽 새끼발가락 측면을 오른쪽 삼각 속옷 라인, 비키니 라인 있는데 올리시고요. 왼 무릎은 최대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 상태로 오른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조금 이렇게 보이시죠? 떠 있는 상태요. 이게 사실은 더 바닥에 있으면 좋은데 무릎이 과신전되면 안 좋으니까 약간 들려도 무릎에는 지나치게 무리가 가지 않게 이미 과신전이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무릎은 어깨 있는 쪽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자, 그대로 어제는 이렇게 비트는 것까지만 했었는데요. 오늘은 발을 잡아서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자, 그대로 발을 바라보세요.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시되 발끝은 내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왼쪽 무릎은 계속 바닥으로 내리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방향을 바꿔보세요. 자, 무릎을 좀 가볍게 푸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치게 오래 1분 이상 멈춰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릎이 이게 이미 과신전이고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긴장감을 계속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이렇게 추울 때 고관절 무릎 있는 데에 긴장을 풀어서 지나치게 텐션이 관절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 긴장감이 좀 해소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골반과 척추가 균형이 맞춰지게, 아, 저는 오른쪽이 뭐, 왼쪽에 비해서 2배 이상 뜨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허리가 안 좋을 때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쪽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왼쪽 무릎은 왼쪽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꼭 발바닥 안 잡으셔도 돼요. 다리 뒤 편한데, 무릎 뒤나 종아리, 허벅지 편한 곳을 잡아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쭉 당겨 올립니다. 그대로 발끝을 바라보시되 발끝이 내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무릎을 좀 가볍게 풀어주세요. 아, 역시 과신전이구나 하는 느낌이 좀올 수는 있는데요. 요즘 날씨에 필요해서 잠깐. 꼬리뼈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등을 바닥에 꽉 누르세요. 허리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지금부터는
아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세요. 효과가 많이 좋으실 거예요. 자, 머리에서 골반까지 꽉 누르고요. 마시면서 내리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듭니다. 마시면서 올라가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말씀드린 거요. 척추 골반 맞추기 들어갈게요. 엄지랑 복사뼈, 무릎 안쪽을 나란히, 안쪽이 완전히 붙게 해서 처음에 무릎을 잡아서 무릎 포인트를 양쪽이 나란히 있는지 양손으로 또 눈으로 확인하시고 마시면서 올라가서 발끝, 발목 뼈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양손으로 골반이 올라간 정도, 대둔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누워 계신 상태에서 숨을 마십니다. 멈추시고 상체 드세요. 내쉬면서 최대한 몸을 작게 항문괴략근 복부 턱을 당겼다가 마시면서 툭 따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난도를 높일 텐데요.
새끼발가락 측면을 팔꿈치 있는데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팔꿈치로 무릎을 감싸세요. 이미 고관절 있는 데가 이거 과신전 아니야? 할 정도로 훅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느낌 올 텐데요. 이걸 앉아서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워서 하게 되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이 장요근 있는 부위가 쫙 펴지면서 더 많은 근육의 각이, 그리고 햄스트링 있는 쪽, 대뇌근 있는 쪽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이때 45도 정도 드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오시되 이때 주의하실 점은 되도록이면, 저도 여기가 지금 떠 있죠? 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햄스트링 있는데 엉덩이 뒤쪽, 허벅지 뒤쪽을 여기 뒤쪽이요. 여기를 바닥에 꽉 누르게 되면 장요근 있는데 앞으로만 움직여서 이 근육이 이제 짧아지고 조금 그러면 이제 상체가 숙여질 수가 있거든요. 라운드 숄더랑은 좀 다르고요. 척추가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엉덩이 뒤쪽 햄스트링을 최대한 바닥으로 누르고 마시면서 상체를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고 내쉬면서 이때 무릎은 오른쪽 가슴에 발은 왼쪽 가슴 쪽을 향하게 쭉 당겨보세요. 마시면서 부드럽게 톡 털어내듯 내립니다. 조심스럽게 내리셔야지 무리가 없어요. 왼쪽 새끼발가락 측면 잡고 무릎 잡고요. 똑같이 엉덩이랑 허벅지 뒤쪽을 최대한 바닥으로 누르시고 발등이 천장을 향하게 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그대로 상체 드시고요. 내쉬면서 최대한 당겨보세요. 마시면서 부드럽게 톡 떨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여기 고관절 있는 데를 최대한, 그리고 햄스트링 대뇌근 있는 쪽을 최대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두번 꼬고 마시면서 내쉬고 내쉬고 내쉽니다. 다시 방향 바꿀게요. 불편하신 방향 한번더 합니다. 서서 하는 척추 골반 맞추는 동작을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자, 다리를 골반의 두배 정도로 벌리시고요.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줍니다. 어제 문화센터에서, 명동 롯데문화센터에서 하신 분들은 아침에 아마 땀이 좀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제 림프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면서 순환이 안 되는 곳을 약간 멍이 들 정도, 사실 멍이 들면 미세 근섬유가 파괴된 거라 좋지는 않지만,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멍이 좀들 정도의 상황까지 이제 좀 자극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땀이 좀 많이 나신다면, 아, 어제 순환을 잘 시켜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온은 내려갔지만, 체내 온도는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순환이 돼서 땀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말씀드린 그 마사지법을 요즘에 좀 매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보세요. 제가 좀 가까이서 볼게요. 발이 11자가 됐잖아요. 11자 된 상태에서 양팔을 올렸을 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쪽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눈을 좌우로 이렇게 봤을 때 더
선명히 보이는, 그러니까 약간 앞쪽으로 온 상태가 되겠죠? 그런 방향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만약에 마루 라인이라든지 매트 라인을 볼수 있으면, 양쪽 엄지 라인을 똑같이 가로 일직선이 되게 해보세요. 턱을 당겨서 쇄골 안쪽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몸을 비틉니다. 이때 오른손과 왼손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턱은 쇄골 안쪽으로 오게 해서 뒤에 있는 왼쪽 가운데 손가락과 내 코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에콜스를 좀 활용하면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네개 발가락을 들어 올리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을 바라보시되 턱이 쇄골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코가 가운데 손가락과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자, 지금 잠깐 한 20초, 30초 버티는 동안 어깨 쪽에 조금 긴장이 오거나 한쪽이 좀 불편하셨다면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다시 숨을 마시면서 들어 올리시고요. 턱을 당겨서 엄지발끝 안쪽에 힘주면 대뇌근 있는데도 자극이 되지만 간장, 비장, 신장경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항문 괄약근은 조이시고 턱을 쇄골 안쪽으로 해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턱을 쇄골 안쪽으로 넣어서 머리 골반은 계속 일직선을 유지하시고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움직이게 그리고 가슴 앞쪽 대흉근이 확장되게 쭉 뒤로 젖혀서 코랑 손끝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세요. 다시 내쉬면서 오른쪽 뒤를 보시되 엄지발에 힘주고 네개 발가락을 들고 코랑 가운데 손가락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이거를 오늘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네개 발가락 들고 턱 당기고 항문 괄약근 조여서 붙인 상태로 한 10초나 20초 정도 다리 안쪽에 힘을 바짝 줘서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내일 서서 하는 거 조금 연결을 날씨 보고 할수 있으면 할게요. 자. 그러면 내 골반보다 조금 넓게 한한배반 정도 벌리시고요. 발이 11자가 되게 하시고 엄지발을 꽉 찍은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은 들고요. 어제 하셨던 거 다시 해볼까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한한배반 정도 벌리시고요. 발이 11자가 되게 하시고 엄지발을 꽉 찍은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은 들고요. 어제 하셨던 거 다시 해볼까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턱이 쇄골 안쪽으로 코랑 가운데 손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코랑 턱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췄었는데요. 발을 붙이고 한번 해볼게요. 벌리고 하는 거랑 붙이고 하는 건 비슷한 동작이 아니라 완전히 삐 다른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다리를 벌렸을 때는 다리 안쪽이 늘어지기도 하고 쓰이는 근육이 바깥쪽, 대퇴의 바깥쪽이 만져보시면 아마 타이트해져 있을 거예요. 다리 안쪽은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상태에서 항문 괄약근을 조여보시면, 아, 내장 안쪽까지 움직이는 그 근육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붙이고 하면, 근육량을 늘린다거나 또는 그 체중을 조절하는 데는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엄지를 붙이고 새끼발가락을 들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턱을 당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져보면 다리 앞쪽, 아까 늘어져 있던 다리 앞쪽과 다리 안쪽, 오, 타이트해요. 예,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몸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관절이나 척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러면 다리를 붙이고 하시고, 여기에다 에코스 새끼발가락 들어 올리고 엄지 찍고 턱을 당기고 항문 조이는 에코스 무드라를 함께 하세요. 숨을 마시면서 들어 올리면 아, 동작이 완전히 다르구나 느끼실 텐데요. 이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면은 낮아지죠.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마찰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몸이 흔들린다는 느낌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리를 붙이고 새끼발가락을 들고 복사뼈 붙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하면 이거는 몸이 우선은 흔들려요.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의 균형 상태를 정확하게 느끼게 되고요.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그 긴장된 데, 통증이 있거나 좀 약한 부위는 힘주기 어려운데 하는 느낌이 한100% 이상? 완전히 이거 진짜 다른 동작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감이 확 오거든요. 새끼발가락 들어 올리시고요. 발목뼈 안쪽을 붙이고 무릎뼈 안쪽 붙이고 꼬리뼈 밀고 턱을 당기세요. 자, 그래서 항문괴략근을 조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으시고요. 허벅지를 눌러보시면 오 이러실 거예요.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그대로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해서 코랑 가운데 선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세요. 항문괴략근을 꽉 조이세요. 내쉬면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과 코가 일직선이 되게 마시고 내쉬면서 발효합니다. 마시면서 만세 해서 팔이 귀 옆에 가게. 자, 그 상태에서 턱은 쇄골 안쪽으로 당기시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뒤로 해서 오른쪽 가슴 앞쪽 대흉근이 움직이게 저 뒤를 보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가슴 앞쪽 대흉근이 움직이게 몸을 비틀어 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내리면서 척추를 세워주는 그 기립근, 척추 기립근은 좌우로 움직이시고요. 골반은 무게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방송했던 버릇이 있어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점검해 주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네, 옷이 막 나중에 화면 보니까 막 뒤집어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마 요가 동작 이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다들 하시는 동작인데요. 이게 뒤꿈치를 항문과 생식기 이분의 일지점 회음열 있는데 가져가시고 한 다리를 발이 잘리네요. 다리가 너무 긴가요? 45도 정도 옆으로 벌리세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과신전하는 거는 고관절의 과신전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긴장감이 와서 척추 골반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수업에는 이 동작을 거의 하지도 않고요. 권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해요. 1년에 많아도 3번, 4번? 예, 그래서 발끝은 조금 세워서 지나치게 과신전이 되지 않게 주의하시고 발끝이 내 어깨 쪽을 향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지 않게 전방을 주시하는 듯이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옆이에요. 45도 옆으로 하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팔을 쭉 만세 위로 하시고 어제 내렸던 대로 어깨 높이로 내려보시면 저도 화면을 보면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이 약간 낮고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조금 높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맞추셔도 좋고요. 저처럼 화면을 보고 맞추셔도 좋아요.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발끝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머리 위, 백회요. 백회를 찾으려면 귀 위에서부터 코, 머리 뒤통수 2분의 1 지점에서 4분의 1씩 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만나는 꼭지점, 거기를 백회 또는 정수리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꼬리뼈까지를 일직선으로 해서 하나로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젓가락? 뭐든지 먹는 거랑 연결이 되죠. 젓가락. 연필도 있는데 젓가락이 전 좋아요. 젓가락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놨을 때탁쓸수 있게 척추를 딱 일직선으로 만드세요. 숨을 마시면서 옆으로 드시고
양팔이 마치 그 외줄타기 할때그 나무 이렇게 들잖아요. 그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을 좌우로 쫙 당기세요. 턱은 당기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머리에서 꼬리뼈 일직선을 유지하시고요. 더 뒤로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코랑 가운데 손가락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로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말씀드렸던 그 축, 백회에서부터 회음혈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한국어생식기 1/2 지점에 오게 하시고요. 왼쪽 발은 들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만세 하시고 머리에서부터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더 정확하게는 정수리에서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또는 꼬리뼈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회음혈도 괜찮아요. 회음혈은 항문과 생식기 1/2 지점에 있습니다.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내리시고요.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뒤를 봅니다.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해서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다 회전하게 광배근도 좀 움직이겠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오늘은 계속 화면으로 훅훅 다가가고 있어요. 양손을 좌우로 벌리시고요. 이게 지미집으로 찍어야 되는데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양발을 나란히 붙여서 복사뼈 있는데 발목뼈 안쪽 있는 데를 서로 붙이세요. 엄지발끝을 붙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머리에서 골반이 일직선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게요. 눈을 가만히 감고 뒤꿈치 붙인 부위와 코끝, 꼬리뼈가 일직선인지를 보세요. 그럼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한쪽으로 기울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특히 척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많이 비틀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약간 무감각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엄지발끝 붙이고 발목 붙이고 난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선 뒤꿈치를 바닥에 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무릎뼈 뒤쪽, 오금 있는 데를 꽉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오른쪽은 근육이 짧아져 있는지 잘 닿질 않아요. 그리고 왼쪽은 늘어진 듯 편안하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 허리가 안 좋으니까 오른쪽 이 긴장된 상태. 그래서 또는 뼈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간 상태죠. 좋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 상태에서 양발을 맞추려고 하고 무릎뼈의 위치를 맞추려고 하고 뒤꿈치를 누르는 강도를 똑같이 하고 무릎뼈 뒤쪽을 똑같이 누르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양손을 고관절 있는 데 가져가서 양쪽을 지그시 똑같이 누릅니다. 골반을 누르면 발끝에 무릎 쪽에 또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다시 발목뼈 안쪽을 붙이고, 그러니까 발목 안쪽 복사뼈요. 자, 붙이고 보면 삼각 속옷 라인 아래쪽이 한쪽은 늘어지고 한쪽은 긴장돼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양쪽 엉덩이가 똑같이 균형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 이러면 삐뚤어질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살짝 돌려서 양쪽 대둔근의 엉덩이의 크기가 똑같이 바닥에 닿게 꽉 누르면 다리의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리만 맞추려고 했었을 때는 긴장이 풀리지 않고 균형이 어렵다가 대둔근 있는 데를 꽉 누르면 웬만한 분들은 양쪽 다리의 긴장감이 똑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꽉 누르시고요. 자, 그래서 엉덩이 근육 있는 데를 누르고 고관절 있는 데를 눌러서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그리고 엄지 발끝까지 나란히 균형이 맞춰질 수 있게 한 1분에서 1분 30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뼈는 살짝 당겨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항문 괄약근을 조입니다.
무릎 안쪽을 붙이고 허벅지 안쪽을 붙이면 옆에 허벅지를 맞춰보면 단단한 근육이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무릎이 약한 분들은 무릎 쪽에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한게 아닌데요. 그게 근육이 힘을 주면서 저항하는 근력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저항 운동, 이제 예전에는 전문적인 스포츠맨들만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다리 안쪽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강화되면서 그 관절 주변의 근육과 신경이 활성화되고 균형을 맞추게 돼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 나는 다른 운동은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눈 뜨자마자 몸을 좀 살살 풀고 팔다리 잠깐 흔들고 나서 발목뼈 붙이고 엄지발 붙이고 무릎뼈 안쪽 붙이고 허벅지 안쪽 붙이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꽉 누르고 무릎뼈를 뒤로 꽉 누르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 엉덩이 근육을 똑같이 양쪽 균형 되게 누르면 균형을 맞추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턱을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등 뒤를 바닥으로 꽉 누르세요. 자, 머리 누르고, 목뒤 누르고, 등뒤꽉 누르고, 엉덩이 누르고, 고관절 누르시고요. 무릎뼈를 뒤로 밀어서 누르고, 뒤꿈치 꽉 누르고, 발목뼈 안쪽 붙이고, 엄지발끝 붙이고, 계속 한 5분, 10분 기다리겠다 생각하고, 무릎에서 열이 날 정도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버텨보시면 고관절이 약한 분들은 고관절까지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기본 자세 하셨고요. 아마 일어나면 다리 안쪽까지, 어이구, 땀나네. 이 정도. 양팔은 어깨 높이로 목 누르시고 뒤꿈치 오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이요. 오금, 그 다음에 엉덩이, 대둔근이 똑같이 나란히 닿게 하시고 발목뼈 안쪽, 그러니까 복사뼈 안쪽을 붙이고 엄지발끝 붙여서 균형을 맞춥니다 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미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와, 운동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로 머리에서 골반까지 좀더 섬세하게 코끝에서 꼬리뼈까지 일직선으로 맞추시고 그 일직선이 발목뼈 안쪽, 그러니까 복사뼈 안쪽과 일직선이 되게 맞춘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꽉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무릎뼈를 뒤로 꽉 누르시고 양쪽 엉덩이 균형감은 항상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손을 대둔근에는 지방과 근육이 풍성하기 때문에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꽉 누른 상태에서만 보면 약간 물풍선처럼 삐죽삐죽 여기저기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엉덩이 살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물풍선을 주물주물주물 하듯 그렇게 조금 맞춰보세요. 그래서 엉덩이를 맞추면 골반을 맞추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골반이 맞춰지면 척추의 정렬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워밍업 자세를 어제 좀 길게 설명해 드렸던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으로 해서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엄지 발톱 있는데, 엄지 발끝 있는 대로 바닥을 꼭 누르세요. 누르시고 숨을 내쉬면서, 자, 오른 무릎이 왼쪽 바닥에 닿게,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하고요. 오른쪽 무릎 안쪽이 바닥에 닿았을 때, 이렇게 종이도 들어가지 않게 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꽉 눌러보세요. 이제 누르는 거는 그동안은 안 했는데요. 이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힘차게 꽉 눌러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그냥 비틀어요. 시선은 오른손을 보시고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힘의 느낌과 움직임을 잘 인지하시고요. 내쉬면서 다리를 쭉 펴시고요. 마시면서 왼 무릎을 구부리시되 엄지 발끝을 바닥에 꼭 찍으시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코, 꼬리뼈, 오른쪽 발목뼈 안쪽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중앙선을 유지할 수 있게
힘을 바짝 주시고요. 내쉬면서 왼 무릎을 오른쪽 바닥으로 완전히 내리시되, 내려가지 않으면 손으로 조금 눌러주셔도 좋아요. 왼쪽 손끝을 보시고요. 자, 이때도 코끝, 꼬리뼈, 엄지 발끝과 발목뼈 안쪽은 일직선이 되도록 완전히 한쪽으로 휙 돌아가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무릎이 발끝에 닿았을 때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과 광배근, 그다음에 가슴 앞쪽 대흉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다 움직이게 되고요. 경락으로는 간경락이, 부위로는 간 부위가 움직이게 돼요.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구부리세요.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에 꽉 찍으시고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바닥으로, 왼쪽 바닥으로 시선을 오른손을 봅니다. 내쉬면서 최대한 멀리 보내셨다가 마시면서 정면으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내쉬면서 양팔을 모읍니다. 등 뒤를 바닥에 꽉 누르세요. 마시면서 왼 무릎을 구부립니다. 내쉬면서 왼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닿게. 왼손을 보세요. 내쉬면서 무릎과 손을 최대한 멀리 보냅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양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내려가고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의 긴장을 풀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시원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뒤꿈치를 붙이고 뒤꿈치를 바닥에 누르시고요. 발목 안쪽을 붙이시고요. 무릎 안쪽도 붙입니다. 뒤꿈치 누르고 오금 누르고 양쪽 엉덩이를 나란히 눌러서 머리에서 골반까지 바닥에 꽉 닿게 눌러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내쉬면서 오른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할때 꼬리뼈 그리고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시선은 오른손을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내립니다. 코끝, 꼬리뼈, 뒤꿈치나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마시면서 발끝으로 톡 바닥을 찍으시고 내쉬면서 왼 무릎이 오른쪽 바닥으로 왼손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최대한 멀리 보내시고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이게 어제 하신 거고요. 자, 무게중심을 좀더 멀리 보낸다는 느낌이니까 숨을 마시면서 무릎을 펴고 들게 되면 이게 근육의 가동 범위가 길고 멀어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지게 되죠. 그때 과신전이 되지 않게 지금 무릎 구부린 것처럼 이렇게 다리 펴실 필요 없고요. 어정쩡하게 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신전이 되지 않게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과 골반, 고관절의 균형이 맞춰지게 합니다. 내쉬면서 오른발을 왼쪽으로, 시선을 오른손을 보세요. 내쉬면서 손끝과 발끝을 최대한 멀리 보내시되 코, 꼬리뼈, 뒤꿈치나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하복부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당깁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요거는 내일 좀더 반복하려고 해요. 마시면서 왼 다리 들어 올리시되 어정쩡하게 긴장을 좀 늦춘 상태에서 내쉬면서 왼발이 오른쪽으로 왼손을 보세요. 내쉬면서 최대한 멀리 보냈다가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해부학적인 부분은 내일 조금 더 보충해 드릴게요.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자, 누워서 이 상태에서 양팔을 좌우로 펼치시고요. 다리를
다리를 쭉 펴서 엄지 붙이고 복사뼈 붙이고 뒤꿈치 누르고 무릎 뒤쪽 오금 있는데 눌러보세요. 양쪽 엉덩이 근육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양손으로 마치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톡톡톡톡 움직이듯이 엉덩이를 살살 움직여서 꽉 눌러서 중심을 잡으시고요. 양팔을 좌우로 펼칩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 무릎 구부리실 때 엄지 발끝으로 딱 쓰시고요.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내릴 때 코꼬리뼈 뒤꿈치나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반대쪽 무릎 구부리시고 내쉬면서 손끝을 바라보고 무릎과 손끝을 최대한 멀리 보냈다가 마시면서 정면을 보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어정쩡하게 들어보세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랑 다리를 필때 차이점은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다리 뒤쪽 햄스트링이나 배 앞쪽에 근육들, 복직근이라든지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는데 근육의 움직임이 훨씬 덜해지게 돼요. 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는 발끝을 바닥에 내렸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꿀렁꿀렁 움직인다고 할까요? 다리를 펴서 들어보세요. 배가 조금은 더쑥 들어가면서 타이트해지지까지는 않아도 힘이 들어갔다 하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힘을 더 주려면 복부를 바닥 쪽으로 꽉 눌러보세요. 등을 누르시고요. 다리 뒤쪽 햄스트링의 네 개의 근육과 이렇게 되면 다리 뒤쪽 비복근 가자미근 뿐 아니라 아킬레스건이 있는 데까지도 자극이 될수 있는데요.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발끝을 내 얼굴 쪽으로 하게 되면 햄스트링이나 오금이나 비복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 종골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더 크게 움직이게 돼요. 발끝을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오시고 하복부 있는데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이미 엉덩이, 대두근은 조금 당겨 올라가게 돼요. 내쉬면서 오른발을 왼쪽으로 내리게 되면 엉덩이 뒤쪽 대등근이 쭉 당겨지면서 오른 발끝과 왼 발끝을 최대한 멀리 보내게 되면 중두근까지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있는 데가 같이 움직이면서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주동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시선은 오른손을 보면서 목 뒤에 머리 뒤에서 목 쇄골로 이어지는 흉쇄 유돌근이 움직이게 최대한 늘렸다가 가슴 앞쪽 오른쪽 대흉근이 쭉 당겨지고 소흉근도 당겨지는 상태죠. 마시면서 들어 올릴 때 하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게 돼요. 물론 복직근도 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리게 되면 다리 앞쪽에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장요근 있는데 부위도 움직이게 돼요. 마시면서 왼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복직근과 장요근이 움직이게 되고요. 내쉬면서 왼발이 오른쪽으로 당겨질 때 중둔근, 대둔근 있는 데가 움직이고 시선은 왼손을 바라보실 때 흉쇄 유돌근 있는 데와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함께 움직이게 돼요. 자, 마시면서 당겨 올립니다. 자, 이때 당겨 올릴 때 외복사근, 내복사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햄스트링, 오금, 비복근, 가자미근,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종골. 그래서 발끝을 당기면 족저근막까지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경락으로는 방광경과 단경락이 자극이 되면서 간 부위가 활성화시켜지게 돼요. 자,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올라옵니다. 코가 밀 펴시고요. 턱을 당긴 상태에서 양쪽 골반이 바닥에 나란히 닿게 합니다. 등을 쭉 펴고 손을 놨을 때도 배와 허벅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뒤꿈치는 엉덩이에 있는 데까지 당겨보세요. 무릎은 바짝 붙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턱을 당기세요. 자, 다리를 듭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등은 쭉 펴시고 턱은 당기시고요. 무릎은 바짝 붙이고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해서 턱이 쇄골 안쪽으로 가게,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면 하복부에 힘이 들어가고요. 등 뒤쪽에도 힘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에콜스 넣을게요. 새끼손가락을 더 위로 해서 이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맞닿게 하세요. 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어깨에서 손끝이 약간 한 5cm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해서 어깨 쪽에 긴장이 되지 않게, 그래서 폐포 있는데 폐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게, 네, 폐가 긴장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또 불편하죠. 등을 쭉 펴시고 마시면서 왼다리 듭니다. 자, 이때도 최대한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하시고요. 내쉽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다리 드세요. 턱을 당기시고 무릎을 쭉 펴입니다. 내쉬면서 내립니다.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오늘 하시는 거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와 골반이 흩어지지 않도록,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되지만,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서 강화시켜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도 돼요. 배와 허벅지가 맞닿게 하시고 가운데 손을 앞으로 쭉 밀고 턱을 당기세요. 마시면서 오른다리 듭니다. 5초 기다리고 내쉬고, 마시면서 왼다리 듭니다. 5초 기다리고 내쉬고. 이거는 체중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요. 옆에 이제 고관절 있는 데랑 상체 하체를 이어주는 장요근. 장요근은 보통 장골근하고 대요근, 소요근 이렇게 세 개를 함께 얘기를 하는데, 책에 보면 대요근과 장골근만 보는 쪽이 꽤 있고요. 소요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소요근은 이제 그 척추랑 이렇게 이어주는, 허리를 세워주는 그런 근육인데요. 그 소요근 같은 경우에 도태돼서 없어진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대요근을 기준으로 해서 대요근과 장골근을 보통 합쳐서 장요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몸을 바로 세워주면서 상하체를 이어줘서 바르게 걷는다거나 바른 이렇게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틀어지면 척추 골반도 같이 틀어지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등을 쭉 펴시고요. 내쉬면서 발끝은 세우시고요. 엄지발끝 세우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보세요. 무릎을 잡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이 90도 되게, 마시면서 정면으로, 내쉬면서 왼 무릎이 90도 되게. 자, 이때 내렸는데 버티기가 어려운 쪽. 저는 오른 무릎 세웠을 때 자꾸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쪽 허리나 고관절 부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양 발을 서로 맞닿게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무릎을 더 옆으로 완전히 확대하듯이 뒤로 90도를 만드시고요. 왼쪽 무릎이 45도 되게, 뒤꿈치를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때 골반을 나란히 가로 일직선이 되게 잡으시고요. 숨을 손끝은 세우시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을 보세요.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을 보시되 상체를 45도 정도 기울였다가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양쪽 골반을 꽉 바닥에 누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45도 뒤를 보고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받쳐주는 또 이어주는 근육을 긴장을 풀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면
골반과 척추의 위치도 바로 잡게 되고요. 걸음걸이를 좀더 안정적으로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90도가 되게 만드시고요. 뒤꿈치는 항문과 생식기 1/2 지점, 해음혈을 향하게 합니다. 이때 골반이 왼쪽이 들릴 수밖에 없지만 자꾸 내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삼각속옷 라인이 있는데 사타구니 안쪽을 지그시 누르셔도 좋아요. 숨을 깊게 마시고, 자, 이때 강화되는 쪽은 오히려 이쪽, 벌리고 있는 쪽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미약하게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워밍업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45도 기울이고 45도 뒤를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와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이 고관절 있는 부위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상하체 움직임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만 해주시는 게 이거는 이렇게 약간 과신전의 느낌이 있어서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또는 자주 여러 번보다는 지금처럼 내가 그 장요근 쪽을 강화시키거나 긴장을 풀면서 척추 골반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할때 워밍업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요근 있는 데를 좀잘 자극을 하면서 균형도 맞추고 좀 강화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앉아서 숨을 내쉬면서 기억하시죠?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쭉 늘렸을 때 골반에서 일직선까지 되게 이걸 누워서 하시는데요. 누워서 하면 훨씬 더 장요근 부위들, 그러니까 장요근은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 소요근은 뺄 수도 있다. 없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위를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자극할 수가 있어요. 양손을 골반 옆에 가져가시고 머리, 목, 척추, 골반을 바닥에 꽉 눌러서 꼬리뼈는 들고 엄지 발끝으로 쓰세요. 자, 이게 이제 잘 되면 똑바로 쓴다거나 허리를 보호한다거나 바른 자세로 걷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골반 폭으로 벌린 상태에서 내쉬면서 이때 최대한 왼쪽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그래서 발끝은 무릎 쪽에 닿게 하시고 어깨에서부터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최대한 내리세요. 자, 그래서 장요근 부위들이 다쭉 늘어나게요. 양팔은 좌우로 벌립니다. 마시면서 하복부에 힘을 주고 발끝으로 쓰세요. 발을 내리게 되면 복부 있는데 힘이 훨씬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엄지 발끝에 힘을 주고 하복부를 강화시키고 목 뒤, 등 뒤를 완전히 눌러서 코어가 강화가 되면 반대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뒤꿈치로 향하게 하시고 오른쪽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자, 이때 최대한 오른쪽 엉덩이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누르시고요. 자, 양손을 엄지손을 중둔근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꾹 누르시고요. 네 개의 손은 장요근 부위들을 잡을 수 있게 장골근 쪽을 좀 이렇게 고정시킨다 생각하시고 발끝을 힘을 주시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이 오른쪽 족궁이나 뒤꿈치 쪽을 향하게 하시고 왼쪽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면 마시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내쉬면서 이게 어제 한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 워밍업 부위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손으로 느끼면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좌우로 비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척추 골반을 세워주는 그 연결 근육, 장요근 부위에 균형을 맞추고 긴장을 풀면서 강화를 시키게 되면 우선은 척추와 골반도 보호가 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바르게 힘차게 걷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 데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운동법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팔을 내리기도 하고요. 내목 상태랑 척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팔 베개를 하듯이 하셔도 좋고요. 특별한 경우에 척추의 상태가 아주 불편할 경우에 이렇게 들고도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저는 팔을 쭉편 상태에서 귀를 댄 상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팔 베개를 하게 되면 이게 척추가 안정이 되기는 하지만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요. 근육이 쓰이는 정도가 에너지 소모 정도도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힘 정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팔을 쭉편 상태에서 귀를 팔 위쪽에 대고요. 그래서 이 손끝과 꼬리뼈가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한 손을 내 가슴 앞쪽이나 복부 쪽, 이것도 척추 상태에 따라서 가슴 앞쪽도 괜찮고요. 복부 쪽도 괜찮아요. 척추나 근육 정도 상태에 따라서 손을 편안하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양 발을 붙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무릎을, 보통 영상에 보니까 무릎을 붙이고 해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무릎 각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이 없어요. 우선은 영상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엄지랑 뒤꿈치를 붙이고 마시면서 들고, 여기에 밴드를 끼기도 하고요. 밴드 끼는 것도 좋아요. 내쉬면서 내리는 거예요. 마시면서 여기 위에서 누가 민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 위에 이 톤이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영상에 이제 없는 거 들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서 들고 숨 내쉬면서 내리고 숨에 대해서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밴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탄력이 조금 생기긴 하고 대뇌근 쪽도 좀 강화되는 효과는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릎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이 톤으로 누른다고 생각해서 양쪽 무릎에 힘을 꽉 주시고요. 그이 톤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올리면 엉덩이 근육이 더 강화될 뿐 아니라 고관절, 그다음에 무릎, 허벅지도 만져보시면 타이트해져요. 자, 그리고 내쉬면서 내려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이 톤을 든다고 생각하고 쭉 당겨 올리세요. 자, 이때 머리 골반이 일직선, 그래서 척추와 골반이 바른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요. 엄지랑 뒤꿈치를 정확하게 붙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하셔도 도움이 되지만 이 발을, 무릎을 더 뒤로 해서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가 일직선이 되게 뒤로 보면 무릎이 90도가 되게 해서 마시면서 들어 올려 보세요. 자, 내쉬면서 내리시고요. 마시고 내쉬고 요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중둔근을 강화시키면서 대둔근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왜 영상에서 이게 없나 보니까 이게 조금 관절이 약한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거나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움직여야 된다거나 또는 바른 자세가 조금 급하다 이런 분들은 이 자세가 도움이 되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텐데요. 마시면서 쭉 들었을 때 우선은 장요근 있는데도 펴지면서 강화되고 다리도 만져보시면 강화되는 정도가 두세 배 이상으로 더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리고 위장경 있는 데가 자극이 돼요. 이렇게 되면 위장경의 흐름을 자극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건 아니지만 오바된 표현이 되고요. 뒤로 젖혔을 때 척추도 더 바로 펴지면서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추되 다리 뒤쪽 있는데, 햄스트링 있는 데가 조금 타이트해지면서 쥐가 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동작이 되죠. 예, 숨을 마시면서 들어서 이 다리 앞쪽 위장경부터 시작해서 장요근, 그리고 중둔근, 대둔근 있는 데를 다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때도 밀면서 힘을 바짝 주면서 꼬리뼈는 앞으로 밀어서 턱은 당기고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에코홀스의 장요근 그리고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손은 가슴 앞이나 배 앞쪽에 가져가세요. 손끝,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자, 양 무릎이 90도 되면 숨을 마시면서 무릎을 쭉 최대한 당겼다가 위에 뭔가 이 톤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내려보세요. 허벅지가 얼마나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나 보시고요. 마시면서 위장경 있는 데의 흐름도 원활하게요. 내쉬면서 내립니다. 장요근, 중둔근, 대둔근이 다 움직이게 되죠. 마시면서 위로 드시고 내쉬면서 내리세요. 자, 그 발을 그대로 엄지발을 무릎 있는 데 접히는 데 가져오세요. 그래서 오른손은 엄지손으로 사타구니 안쪽부터 쭉 밀어서 숨을 마시면서 꼬리뼈 밀고 턱을 당기고 뒤로 젖히다 보면 허리가 아픈 쪽은 어우 이쪽 많이 아프다 또는 발이 차갑네 순환이 안 되네 이런 쪽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쪽을 나중에 하시고 더 많이 해보세요.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추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되고요. 장요근, 대둔근 있는데 특히 장요근 있는 부위요. 그 부위를 좀 강화시키고 제자리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꼬리뼈를 더 앞으로 미세요. 더더더 뒤로 내쉽니다. 다시 마시면서 골반을 앞으로 더더더더더더 뒤로 내쉽니다. 그래서 요두 동작을 이어서 세트처럼 원래 했던 그 일반적으로 하는 동작까지 세 개를 같이 하나, 둘, 세 개, 1, 2, 3단계로 하셔도 좋아요. 이따가 문화센터에서 혹시 시간이 가능하면 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소변 소통도 좋아지실 거고요.